예, 세컨드리 도면 투코드의 대리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전에도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요. 그 도미넌트 세븐스의 대리 코드는 플랫 2도의 세븐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 조성상에서 나오는 도미넌트 코드이든지 아니면은 세컨드리 도미넌트 코드든지 그 이런 모든 그 도미넌트 세븐스의 코드에 인정이 되는 그 대리 코드니까요. 이렇게 외워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세컨드리 도미넌트를 5도권으로 예, 그려놓고 보면은 예, 서로 대리 코드 예, 상호적으로 이렇게 대리 코드가 생기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예, 이렇게 6가지만 알면은 예, 모든 대리 코드가 예, 나오게 되겠죠. 예, 그러면 이렇게 그 도미넌트 세븐스의 대리 코드인 그 플랫 2도 세븐을 이용해 가지고 그 도미넌트 마침이랑 2-5를 살펴보면은 역시 그 도미넌트 마침에 대리코드를 사용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 반음 하향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 역시 그 2-5-1에서 그 가운데 도미넌트 세븐스를 대리코드로 바꿔주면은 반음으로 하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대리코드에 대해서 한번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